자,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세포를 작동하게 하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뭐라 불러요? 유전자라고 불러요. 자, 이 뉴스타트는 최첨단 유전자 의학을 기초로 해서 더 이상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 아닌 무슨 유전자학? 네, 후천성 유전자.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새로운 발견입니다. 자,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이 있다.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동일할지라도 내면적 환경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면적 환경 또는 외부적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한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타임지에도 특집 기사로 발표될 만큼 확실한 사실입니다.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가 변하고 싶어서 변했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서 변했어요. 예, 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네. 그래서 유전자는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정상 유전자가 정상 상태에 있으면 건강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들의 잘못된 환경, 특히 내면적 환경의 선택, 미워하기로 선택했다. 원수 갚기로 선택했다. 예. 예. 분노하기로 선택했다. 근데 이게, 이런 건 선택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 사로잡힘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돼. 해방돼야 돼. 자, 그래서 이 정상 유전자가 무선적입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변질되도록 어떻게? 강제당했습니다. 정상 상태가 편하겠어요? 비정상 상태가 편하겠어요? 정상 상태가 편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은 항상 이 불편한 비정상 상태로부터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뭐만 바뀐다면? 네, 환경만 개선된다면 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유전자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의 정상, 이게 고향이에요, 고향. 비정상 상태는 이게 뭐예요? 고향이 아니고 뭐예요? 타향입니다. 네. 그래서 맨날 타향살이 네?
몇 년에? 몇 해령가 항상 사람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정상 상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유전자들이 항상 모이면 제일 인기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또는 무슨 노래?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어저녁부터 여러분의 암 유전자들은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네. 세상에 아침부터 헬렐레를 안 하냐, 네. 노래를 안 부르냐.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강의를 하지 뭐 자꾸 노래를 불렀어 이러지 마세요. 네. 강의는 어떤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 내면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노래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논리적은 아닐지라도 예, 감성적으로. 그래서 이성적인 내면의 환경도 변해야 되고 감성적으로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무리 못해도 긍정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노래하시는 분들 여기 다 있는데 보면 잘해요. 그런데 자꾸 노래 실력을 뭐예요? 평가하는 그런 이러지 마세요. 그건 누구 손에게? 예, 본인 유전자가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봉사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향하여 봉사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항상 유전자는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해줄 것은 뭐만 맞춰주면 돼요. 네, 환경 또는 여건, 네, 환경 여건만 조성해 주면 지금 암 유전자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이상해. 그렇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뭐예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네. 그래서 야 서로서로 아마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짐 싸야 되나? 왜? 고향으로 가려면 뭐예요? 네, 짐 싸야 되거든. 근데 이제 또 어떤 부정적인 암세포들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거 3일도 안갈 거야. 작심 3일이야. 섣불리 짐 쌌다가 괜히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니야? 조금 기다려보자.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릴까? 짐 싸는 거는?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 자, 그런, 이제, 지금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에 많은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정상 건강하던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병든 세포 또는 암세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예.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 없이
약으로만 치료한다는 것은 그거는 유전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치료구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먹어야지. 그렇죠. 왜? 유전자는 회복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이 다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유전자는 세포 안에,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있기 때문에 세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맨 주변에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것들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에 이것이 바로 세포핵이라는 겁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 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염색체. 예. 이 염색체는 뭐냐? 실뭉치입니다. 이런 실뭉치. 그럼 이 실이 뭐냐 하면, 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아, 실이. 자, 그래서, 실이죠. 실이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실이 유전자라면, 염색체는 뭐 덩어리예요? 유전자 덩어리. 그래서 이 염색체에 각종 유전자들이 쫙 들어있어요. 차근차근. 네. 어떤 유전자에는 수천 개가 들어있고, 어떤 염색체에는 수천 개, 어떤 염색체에는, 작은 염색체에는 수백 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유전자의 종류를 합하면 약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런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냐 하면 2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그러니까 세포를 컴퓨터로 치면 이 염색체는 하드디스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쓰는 컴퓨터는 하드가 한 개, 아니면 두 개. 예. 예. 지만 우리 인간의 세포라는 컴퓨터의 하드 숫자는 워낙 프로그램, 여러분 컴퓨터에 뭐 2만 가지 프로그램을 깔고 쓰는 사람 없죠. 그렇죠. 복잡하니까 이 하드가 23개가 됩니다.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 제일 긴 염색체, 꼬마 염색체 이래 가지고 키 순서대로 딱 줄을 세워서 번호를 매깁니다.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2번, 3번 해서 맨 꼬맹이 염색체가 22번이에요. 그리고 23번은 성결정 염색체로서 이제 X하고 Y라는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X가 두 개, 남자는 X 하나, Y 하나. 그래서, 그래서 현대의학이 지금 얼마만큼 발전해 있냐고 하면, 그 1번 염색체부터 끝까지, 23번까지, 무슨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다 알아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이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유전자 지도. 유전자 지도는,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유방암에 걸려서 뉴 스타트를 하러 왔다. 그러면 나는 전립선암에 걸려서 왔다. 나는 폐암에 걸려서 왔다. 그러면 유전 다 세 분 다 유전자가 변질됐는데 그 유전자가 변질된 위치가 달라서 병명이 다른 거예요. 예. 네. 23개 중에. 예.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나는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이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는? 자, 위치도 중요하죠. 이 꼭대기냐? 중간쯤이냐? 이쯤이냐? 끝머리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었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같아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겼다는 면에서는 꼭 같아요. 그런데 병 종류가 다른 건 뭐 때문에 달라? 그 변질된 유전자에 뭐가 달라서? 위치가 달라서. 위치가 달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백혈병도 유전자의 변질이요, 관절염도 유전자의 변질이요, 동맥경화도 유전자의 변질이요. 네.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 변질인데 병명이 다른 이유는 그 변질된 유전자가 이 23개 염색체 중에 어디에, 네. 몇 번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단병이 없는 병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와요. 근데 네.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단이 안 나왔지만 진단이 안 나왔어도 확실히 병은 병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아직도 발견을 못했지만 아시겠죠? 근데 대충 그 병명이 뭐래요? 모르겠대요. 그 참 답답하시겠네.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아, 유전자가 변질됐구나. 그건 사실이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없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유전자가 변질됐냐를 쫙 밝혀내는 낸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유전자 지도. 자,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길겠죠, 그렇죠? 지금 염색체를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일 길어요. 전립선암은 여기 1번 염색체 상에 바로 이 위치에 유전자가 변질된 것을 전립선암. 녹내장은 여기. 알츠하이머병은 여기. 네. 자, 그럼 2번 염색체는 1번보다 키가 작죠, 그렇죠? 비교하니까. 대장암, 결장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걸렸을 때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다. 3번 염색체는 2번보다 훨씬 키가 작아요. 폐암에 걸렸을 때는 어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다.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7번 염색체 바로 여기. 비만이다. 그러면 여기. 간질이다. 그러면 여기.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모르는 병도 엄청 많죠. 유방암은 여기다. 췌장암은 여기다. 18번. 동맥경화는 여기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유전자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되는 원인도 결국은 환경의 영향이고,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환경의 영향입니다. 원인을 추구하지 않고, 유전자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결국 우리 의사들이 한 치료는 증세치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세치료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법이 병마다 뭐예요? 다 달라요. 왜? 증세가 다르기 때문에 병마다.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현대의학적 치료는 증세를 대상으로 치료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자면 그거는 병명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왜? 유전자는 결국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켜주지 않거나 개선시키지 않고 하는 치료가 바로 뭐예요? 바로 약물치료, 증세치료죠. 네. 그래서 증세치료로는 절대로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약물치료를 하면서 어떤 환자들은 환경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이거 아무래도 이제 좀, 마음도 정리하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복잡한 데서 살지 말고, 뭐예요? 깨끗한 환경에서, 청정지역에서 살자. 그러면 낫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뭐 때문에 낫다고 그래요? 약 때문에 낫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낫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약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새로운 나의 선택 때문에 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고, 또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도 각각 다를 수가 없다. 동일한 방법이다. 동일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네? 환경을 개선시킨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게? 뉴 스타트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밖에. 뉴 스타트 없이는 약물치료를 해야 되고, 약물치료를 해봐야 증세치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병원들이 뭐를 해야 돼요, 병원에서? 뉴스타트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그안 하는 이유가 뭘까? 예. 네. 진짜 뉴스타트는 돈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모든 병이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병원에서 뉴스타트를 하면,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 네,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이 뉴스타트를 안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타트 안 하고 아직도 결국은 무슨 치료밖에 안 해요. 네, 증세 치료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유전자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변질된 유전자라도 다시 회복돼서 질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우리 제가 의사로서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배운 것은 치유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 게 치유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치유가 아니고 뭘 배우게? 치료입니다. 치료. 치료.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를 원하지만은 지금까지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치료밖에는 없습니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그 원인 치료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 가시면 알게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유전자가 여러분의 세포 핵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는 것을 보여주는 참 신기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염색체입니다. 몇 개가 있어요? 네, 23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염색체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것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확대하겠습니다. 자, 점점 커져. 뭐가 나올까요? 더 확대하면. 실이 나온다고 그래야죠. 네, 실. 실이 뭐예요? 실이 유전자야. 자. 아, 실 나왔죠. 그렇죠. 네, 실 나왔어요. 실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꼬불꼬불한 실이 나왔죠. 그렇죠. 자, 실이. 이거를 점점 더 확대해 보죠. 아, 이렇게 됐어. 자, 쫙 이렇게 됐습니다. 유전자가. 그런데 여기 모형 유전자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저거를 여러분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특수 단백질인데 왜 저게 중요하냐고 하면 이 동글동글한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유전자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란 게 있어요. 스위치. 지금 이 유전자는 활짝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활발하게 작동 중이고 켜져 있습니다. 활성화된 상태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유전자가 여러분의 몸 속에 생기는 암 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자연 항암제를 막 생산해 가지고 지금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이 항암 물질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으면 괜히 켜져서 작동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 유전자는 어떻게 돼? 꺼져야 돼요. 자, 지금 열심히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드디어 다 죽었다. 그러면 꺼져야 되겠죠? 꺼져야 되려면, 여러분, 이 강의실에 불을 꺼내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저 스위치 있는 데로 가야 돼,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를 탁 내리면 꺼집니다. 그렇죠?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끝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스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요 부위에 있습니다, 요 부위에.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자, 스위치가 어떻게 꺼져서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게 되느냐. 유전자가 꺼진다는 말은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는 말? 네. 네. 착 꺼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할까? 이거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자, 봅시다. 아, 여기 뭔가 없던 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런 노란색 물질입니다. 자, 지금은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스위치를 향하여 가고 있죠. 그렇죠? 얘도 아마 스위치를 향하여 가고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오, 이제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예? 네? 그렇죠? 여러 개. 다 어디로 갈까? 스위치로 가겠죠? 봅시다. 진짜로 스위치로 가나? 스위치로 가죠? 그렇죠? 어, 다 스위치로 가서. 그래서 스위치에 가서 탁 스위치를 껐어요. 끄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착! 하고 꺼질 거예요. 아, 꺼졌어요. 그렇죠. 예. 네. 암세포가 다 죽었어. 더 이상,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필요가 당분간은 없어. 다음번에 곧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암세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 유전자 다시 켜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커질 것 같아요? 여기 스위치에 붙은 이 노란색 물질이 탁 떨어져 나가면 유전자가 착 켜집니다. 네. 자, 그래서 2시간 후가 되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암세포 생긴 거 아는 분 손 좀 들어. 네, 손 드시면 청량리로 보내드려요. 아시겠죠? 우리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내 몸 안에서는 뭐요? 암세포 딱 생기면 이 노란색 물질을 탁 떼버려요. 그래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냐 그랬잖아요. 코끼리의 이것도 코끼리 자기들이 자기 음미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 아니죠. 코끼리는 유전자 유자도 몰라.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분재. 네? 그 일본 사람들 잘 만드는 거. 그렇죠? 그게 커요, 안 커요? 예, 네, 딱 그 일정 크기까지만 크고는 절대 더 이상 안 커요. 예, 네. 왜 그래요? 그 화분 사이즈를 넘을 수가 없어. 근데 더 이상 안 큰다는 것은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재 나머지가 꺾겠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 화분 사이즈와 그 분재 나무 크기를 맞춰서 뭔가가 유전자를 조절해줘요. 딱 그 무엇에 맞도록? 환경에 적당하도록. 네. 그것을 적응이라 그럽니다. 적응. 네. 그래서 유전자는 적응을 하면서 변하게 되었어요.
적응과 진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화는 전혀 엉뚱한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자연계에서는 유전자가 엉뚱한 종으로 옮겨간다는 증거는 없어요. 유전자 차원에서는. 자, 이제 암세포가 나타났다.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와서 자, 암세포가 나타났으니까 빨리 암세포 죽입시다. 유전자 켜져야 됩니다. 하니까 딱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 물질이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자 유전자 켜죠.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서 암세포를 또 완전히 30분 후에 다 죽이고 나면 이 유전자는 더 이상 또 켜져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또 꺼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없어졌던 없어졌던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에 딱딱 붙으면 유전자는 탁 이래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게? 귀신 고칼로리스. 귀신 고칼로리스. 이거 인간이 기술로 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유전자를 발견하면,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 만병통치를 할 수 있다는 현대의학이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알고.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송곳니가 없던 집돼지가 다시 산으로 갔을 때 송곳니가 만들어지는 것은 돼지의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영역도 아니야. 그거는 어떤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인간의 초인간적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들은 어느 영역에서 조절이 되고 있어요? 초인간적인 영역에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수. 이야, 이거 진짜. 네. 초인간적 영역에서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서는, 야, 이거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을 지금 현대의학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도전을 지금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런 저 후성 유전자 의학에 대한, 테레비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국, 영국, 세계 각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발표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그 타이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In 안에라는 말이죠. Your는 당신의 안에 뭐 안에 당신의 유전자, genes, 유전자들 안에 있는 뭐라고? ghost가 뭐게? 유령이란 말입니다. 그건 지금 과학자들도, 야, 우리 유전자는 어디 수준이다? 귀신 차원이구나. 그래서 귀신들, 그러니까 결국은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에서 유전자가 조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서 이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느 차원에도 가봐야 되겠습니까? 초인간적 차원을 우리가 그 차원에서 유전자가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뭐예요? 인정하고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술 차원은 넘어선 차원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능력으로는 이거는 조절이 안 되는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초인간적 차원이라는 차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이 떠당기는 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보죠. 보면 귀신 고칼로리스죠, 그렇죠? 자, 이거보다 맨 끝머리가 좋겠네. 자. 크게 확대돼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을 잘 보세요. 이게 노란색이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렇죠? 노란색이 세 개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색이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갈색 비슷한. 그래서 이 네 원자로 돼서,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과학자들이 떼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 물질을. 그래서 보니까 이 가운데 한 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탄소원자예요. 숯가루 같은 탄소원자. 그래서 탄소원자, 탄소원자가 한 개 있고, C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원자를 보니까 수소예요, 수소. 수소 원자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쓰면 CH 뭐예요? 3. 이렇게 돼서. 요거를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메틸 알코올 들어봤죠, 그렇죠? 메틸 알코올은 여기에 OH가 붙은 메틸 알코올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알코올은 메틸이 아니고, 메틸 먹으면 죽어요. 메틸이 아니고 무슨 알코올이에요? 에틸 알코올입니다. 에틸 알코올은 C 탄소가 두 개에다가 수소가 다섯 개에다가 OH. 그러면 요거는 에틸 알코올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메틸기라고 불러요. 메틸기. 하,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정확한 위치에 갔다가 붙었다가 또 뭐예요? 탁 떨어져서 정확한 위치로 돌아가고 그래요.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며칠기가 어떻게 조절이 될까? 네? 어떻게 조절될까? 자, 안 보이는데 조절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누가 조절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여튼 조절이 되고 있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며칠기들이 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격 조정되고 있다. 누가 원격 조정을 하는지 이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유전자에 대하여 훤하게 뭐예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유전자에 대하여 모르면 뭐 아무데나 갖다 붙였다가 아무 때나 뗐다가 그러면 사람 못 살게 죽어버려요. 정확하게 뭐를 맞춰가면서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조직적으로 우리의 유전자가 관리되고 있다. 귀신 고칼로르스. 이 귀신 고칼로르스의 노릇이 삐끄덕거리면 병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삐끄덕거리게 됐느냐? 이거를 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귀신 고칼 노릇이 어떤 경우에 가장 순조롭게 되는가? 이걸 알면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를 해주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상구 박사의 실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 며칠기가 어떻게 원격 조정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만 해드리면, 여러분은 아하, 그래서 이 원격 조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나의 경우에는 그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 며칠기 원격 조정이 잘 안 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예,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 이제 발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원격 조정을 한다는 것은 뭐를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호죠, 신호. 여러분 핸드폰도 다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원격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신호로? 전화국에서 오는 신호로. 그렇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들의 전화국은 어디일까요? 내 자신을 핸드폰으로 볼 때 우리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이 우리들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있는 저 며칠기들을 수없이 많은 며칠기들을 일사불란하게 조절해서 유전자를 관리하는 전화국은 어디일까요? 네.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예요? 알고 있는 그 원격 조정 신호를 보내고 있는 자는 무엇일까요? 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요. 손자가 5살이야. 그 손자가 이제 아버지가 사준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를 할머니한테 자랑한다고. 할머니 이거 봐, 자동차 봐봐. 하면서 하니까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자동차가 뭘 아는 것 같아. 쭉 가다가 벽이 있으면 뭐예요? 돌아오고 또 할머니가 있으면 여기서 또 뱅그르르 돌아서 또 손자한테로 갔다가 또 할머니한테로 오고 할머니가 뭐라 그러게? 참 서울은 희한한 데구나. 장난감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원격 조정 신호를 보내고 있는 손자가 장난감 자동차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유전자에 관해서 시골 할머니 격이었습니다. 뭘 몰랐어? 이 뉴스타트를 배우면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게 됩니다. 결국 내 세포고 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내 유전자고 내 유전자는 내가 조절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절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왜 유전자를 변질시켰어요? 그렇게 암이 걸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암세포로 변질시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니거든. 그렇죠? 네. 나는 뭐를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까? 뭐를 잘못한 것밖에 없어? 내 유전자가 변질이 됐는데 뭘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선택을 잘못한 것밖에 없다. 박수! 선택을. 그러므로 이제 최고의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날 수가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자, 신호에는, 원격 조정 신호는 첫째, 뭐도 있어야 됩니까? 지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있어야만 신호는 신호로서 뭐예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아, 저기 유전자 저거 떼야 되는데, 근데 신호를 줄 수 있는 뭐가 없으면? 에너지가 있어야죠. 에너지가 없으면 조절할 수 없죠.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유전자가 조절되는,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뭘까요? 자,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에너지를 뭐라 불러요? 힘이라고 부르죠. 힘. 힘. 야, 저 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힘을, 요즘은 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힘 그러면 주로 뭐 무거운 거 드는 것만 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이 감성적인 면에서도 아 힘 빠져 그런 말은 뭐 옛날은 그런 말 잘 안 했거든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도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없어진 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무기력이라고. 아이고, 만사 귀찮다. 그 힘 빠진 것. 힘 빠지면, 그래서 그것을 힘을 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기. 기라고. 그래서 이 기, 힘이 빠지면 유전자 꺼져요. 꺼져요. 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활발하게 살아있게 활기차게 해주는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래요? 네? 생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는 어떻게 돼?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요. 너무너무나 유전자 의학적으로 정확한 언어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 유전자 다 꺼지면 죽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꺼지는 이유가 뭐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데. 요즘 힘 빠진대요. 그 기라는 게 뭘까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까? 안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못 죽여가지고 내가 암 환자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기가 막혔다 이거예요. 기 많이 막혔었어요? 안 막혔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라는 것이 과연 그 생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알아야 되겠죠? 네.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